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 로즈입니다. 예, 이고요. 반갑습니다. 자, 또 왔어요.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누군가의 성원에 힘입어. 네, 누군가 계시거든. 감사합니다. 힘입어 다시 나왔는데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목재들이 뭐냐면 가구를 만들고 나서 남은 목재들이거든요. 그걸로 냄비 받침을 오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재들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요 나무는 요 나무로 하면 되나? 빛이라는 원목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좀 지저분한데 레드오크고요. 그 다음에 이 밝은색 원목은 애쉬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멀바우 집성목인데 집성이 되어 있는 판재입니다. 멀바우로 만든. 그 다음에 요것은 월넛 목재. 이렇게 총 다섯 개를 사용해서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냄비 받침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양을 조금 예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오각형 모양, 이렇게 오각형이거든요. 이제 모형으로 일단 임시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 오각형 모양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저희 머신이 짜맞춤에 특화가 되어 있는 머신이다 보니까 그 짜맞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에 짜맞춤을 좀 넣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재를 사이즈에 맞게 다 잘랐습니다. 와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작품이 나오겠습니다. 쪼로록 아, 이렇게 쪼로록. 멀바우 올라.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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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런 머신으로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맞추고 이 느낌입니다.
2차 완성 됐습니다. 자, 자신감 있게 따 따 쪽과 하나 잘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랑 두 개 가공해봤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암장구를 팠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중간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제 파서 반대쪽을 그게 숫장구거든요. 숫장구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아니지 않아? 이렇게 들어야 일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숫장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로 딱 잘 잡으셔야 돼요. 출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숫장구입니다.
좋았어요. 자, 이렇게 가공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암장부고요. 여기 수장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 가공을 했고 이제 조립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립은? 조립은 오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색깔이 이제 원목 목재가 다섯 가지니까 원하시는 대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색깔은. 아, 그 색깔이 더 예쁜 것 같네요.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다. 따라하기. 이렇게 여. 짠. 여기 구독되게 해야 되나? 아, 그렇지. 좋아요. 구독하셔야죠. 아.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구독. 네, 이제 친환경 본드로 조립을 해서 이제 마감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네,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네, 시작할게요. 본드 있어? 어, 있네, 있네. 핑크 내리거든? 아, 그런가? 아, 아 맞네. 헷갈리네요. 그렇죠. 네. 보면서 해야겠네요. 이거 좀 벌어져 있어. 전국에 계시는 모든 목공인 여러분 날도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 빈틈이 생겼나요? 집성은 끝이 났습니다.
우주선이 탄생했고요. 한 30분 정도 이제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와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만나요. 자, 30분이 지난 것 같으니까 이제 작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도착을 했습니다. 뭐, 거리도 얼마 안 됐는데. 자, 저희가 집성 해놓은 걸 이제 풀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네. 사포 하겠습니다. 네. 네. 사포 하고 오겠습니다. 예쁘다잉. 잘 붙었습니다. 너무 잘 붙었네. 샤포질로 마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들었네요. 네, 이제 사포는 사포 마감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오일 바르고 그다음에 오일을 닦아내고 이제 말리는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아직 하고 계시네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마감하기 전이라서 약간 원목 색깔이 좀 연한데 엄청 부드러워요. 잘 안 보이시죠? 엄청 부드럽습니다. 마감을 이제 다 해볼게요. 네? 이제 오일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 되게 진하네? 금방 끝나겠네요, 이거는. 벌써 안면 끝. 벌써 끝.
안에도 다 발랐어? 예. 와우. 맞아. 실이 올 바르니까 색깔이 살아나네요. 비가 내린다. 우린 촬영을 한다. 잘 된 것 같은데요. 와, 너무 예쁘다, 색깔. 광내기! 힘들어요. 예. 다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너무 예쁘죠? 여기 짜맞춤한 것도 너무 예쁘고. 오, 예, 예.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마감이 진짜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이 짜맞춤을 해서 하는 게, 작품을 만들 때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저번 트레이랑 선반할 때도 이런 짜맞춤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이 처음 시도라서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계속 저희가 예, 할 거라서 네, 짜맞춤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네. 짜맞춤을 이용해서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짜투리 활용. 뭐라고요?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남은 짜투리 활용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쭉. 쭉. 대표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네, 예. 네. 저희가 한 작품을 한번 예. 보고 평가 부탁드립니다. 우와. 장난 아닌데요. 예? 저도 모르게 이걸 막 찍으셨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이거 오각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바구요? 오각. 야, 이거 쉽지 않은 건데. 네. 실장님께서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대표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게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짜맞춤 방식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 몰라서요. 이거요? 네. 이거는 그냥 반턱. 반턱. 아, 예. 이 턱이 서로가 암수수로 네. 노출되어 있잖아. 네. 그래서 요렇게가 끼워 맞추는 방식은 반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요거는 육각자임이잖아. 네. 예. 아, 오각이네요. 오각. 네. 오각은 360 나누기 5. 해가 나오는 그 하나가 각이 되겠죠. 예. 우리가 원은 360도라 그러잖아. 네. 예, 그러면 오각을 만들어내려면 이음 머신으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계산되는 방법이 360 나누기 5를 하면 거기서 나온다. 떨어지는 값으로 각도를 맞춰주면 딱 나오는 거죠. 아마 실장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건? 궁금한 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 반턱. 반턱 짜임? 네, 반턱 짜임.